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세례학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세례학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께 많이 했는데 제가 자랑을 해놓고 우리 세례학교가 내용이 없으면 얼마나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학교가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이렇게 미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자랑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사실은 세례학교 자랑하기 전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제 교회는 처음 왔지만은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선배라 참 잘 제가 처음 사실 초면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름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아시죠? 그만큼 이동훈 목사님 청소년 사역에 유명한 분이시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로부터 참 훌륭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제가 참 우리 이동훈 목사님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목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왔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시적인 그 형태로 효과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 막 부흥이 되던 것처럼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막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도 어려운 시대에 그 코로나가 다가와서 정말 교회가 여기저기 예배를 못 드리고 침체되는 상황 속에 주일학교 학생에도 참 이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번에 그 연합 우리가 이제 경계랑 강원 지역 연합회를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맡겨 주셔서 맡아서 섬기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에 관한 이러한 그 이제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건의를 받고 제가 그래야죠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이동훈 목사님 더불어서 스텝을 잘 꾸리셔갖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번에 큰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미쳐보지 못하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스텝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후에 우리 세례학교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 중고등부 청년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시대 하나님의 병기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를 갖고 하나님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 참석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파주에 그 평안우리공원에 그 갔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여덕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 성회 이후에 그 다음에 50주년 우리 행사 이후에 교단 50주년 행사 그 이후에 잠실에서 6만 명이 모여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던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아방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엄청 기뻐하시고 계시구나. 제가 시골 촌놈이 그 미국에 그 어딥니까? 그 골프 하는데 어딥니까? 거기를 이제 집회를 갔는데 처음 미국 집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계적인 기도가 나오더라. 안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이곳저곳 이제 가끔 가가지고 기도할 때하고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나오더라. 세계적인 축복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인물들로 세워지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일학교 우리 어린들도 하나님이 그냥 세계적으로 쓰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 270장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우리 뜨겁게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70장 찬양합니다. 누가 앞에서 끌어주세요. 찬양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원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새 생명을 구원한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님의 든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깨닫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깊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에 은혜받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최고로간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을 살 수 있는 우리 수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그 연전에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라카마라리카나이샤라바라리카마라리카나이샤라바라리야. 오 할렐루야. 라카마라리카나 승리를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주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정하고 하려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수임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쭤보라의 말씀으로 결심하게 하시고 결심할 수 있는 일 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원의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는 말씀 축제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잘 살아야 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니라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 명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보면은 그러나 만만치 않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되어지죠. 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마음은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마음의 그 고민이고 어려운 일들이어서 어려운 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 네 명의 주인공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주인공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네 명의 어린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마련한 그 특별 교육 과정이죠. 말하자면 특수학교처럼 그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재 교육을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세계 각처에서 그 잡혀온 포로들을 다 어떻게 하면 융화하고 다스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바벨론적을 튼튼하게 만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특별히 영재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재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바벨론 왕이 그 목표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과거에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살았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았든지 어떤 그 민족으로 살았든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저들이 이제 이 바벨론 속에서 그 바벨론 사람이 되어져서 이 바벨론의 인재가 되고 이 바벨론 세계에 화를 이루는데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영재교육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영재교육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브레인워시하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바벨론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저들에게 이렇게 그 던입혀놔야 되겠다. 바벨론 사람 만들려면 바벨론 문화. 그래서 왕이 저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혜택이 무엇이에요?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술과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도록 이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그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문제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들을 우리가 이게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제 방식을 우리에게 그 규칙으로 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이 주신 하사신 음식들은 고맙지만 절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 책임을 맡은 왕관장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만약에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어떤 차명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대단히 그 난감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제 다니엘에게 열흘 동안 이제 그 정말 음식을 채소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결과를 보게 되고 이제 그 일을 수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낸 말씀에
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어졌더라. 오늘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윤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윤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윤택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니엘 메상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말씀드린 성경을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가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심한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황관장이 그 일을 보고 대노하게 되어집니다. 기겁을 하게 되어지죠. 황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막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떤 피해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세상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그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 마지노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뭐래 마지노선이지. 세상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기를 잘 여러분 견제해 나갈 수가 있어.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으려고 하면 세상 문화에 절대로 우리가 동의하고 세상 문화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세상 문화에 우리가 막 빨려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뚝이 무너진 것과 같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뚝이 무너진 것과 같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 것들을 경계하고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기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혼자 되신 분인데 연세대학교 또 한라대학교 그쪽 연세대학교에서 그 청소를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어. 이제 그 청소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서 주는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취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쉬는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더라. 주일날 쉬는 데. 그러니까 지난 그 달에 우리 집사람에게 사모님 그 저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어떻게 참 주일날 쉬는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그 직장 다니기로 수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권사님 그러면 이제 주일날 한 주 쉬고 한 주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나오는 줄만 이라도 좀 열심히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은 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모님이 노발대발이야. 권사님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아니 이제 청년퇴직하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있는데 뭐 여태까지 지키던 왜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던 거 포기하고 그도 응양이다 인망이다 예? 나는 우리 사모님 존경해. 시험 들거나 말거나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갔다가 그냥
딱 그냥 바른 소리 해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듣는데 가슴이 철렁철렁철렁철렁. 사모님은 갔다가 대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이고 여보 전화 좀 해봐, 시험 들었나? 아니 내버려둬, 여보 시험 들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 그만 나오겠다고 하니까 주일날 당번을 바꿔줘가지고요. 할렐루야. 야,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간증하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 세상에 주일날 나올 수 있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다음에는요 제 마음이 걸리는 게 있는데 토요일날 한 달에 한번 청소하는데 청소하러 못 나와서 지난주에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다음에 직장 구할 때는 토요일 주일 쉬는 데를 구해볼게요. 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오. 할렐루야. IMF 때 제가 IMF가 이 코로나 때 제일 실망한 일이 어떤 분은 참 중직을 맡았는데 기관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직장을 찾아 평생 그렇지 않던 사람 얼마나.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 온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란 이래야 됩니다고 너무너무 강조를 하신 분.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던 분인데 코로나 쓰나미가 밀고 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심만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잖아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허락하겠어요. 첫째로는 저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일단은 여러분 이 군주시대 때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 환관장이 그 일을 허락하기가 쉽습니까? 자기 목을 내걸고 허락한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결심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살기로,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살지 않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연약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약한 줄 알고요, 야 세상 사는데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사람들 봐라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인생 사는데 뭐 두 번 사냐, 정말 즐기고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야 왜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 마귀는요 우리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랐던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넌 뭐 하는 거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귀 와서 금식하고 났더니 예수님 금식하시고 났더니 마귀 와서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또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내게 절하라. 그렇게 유혹하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미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서 대적하면은요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원수마귀 와서요 흔드느냐 하면은요 흔들릴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이 돌뿌리가 있으면은요 돌을 한번 건드려봐요. 팍! 아이고 아파. 꿈쩍도 안 하네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나가 버려. 근데 발로 툭 차는데 움직이기 시작해. 움직이네. 그러면서 갔다가 움직일 만한 거 갔다가 자꾸 지렛대 갔다가 놓아보고 이렇게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면은요 틀림없이 얼마 안 있다가 이게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뿌리가 뽑혀져 나오게 되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참 마귀가 와서 건드려봐요. 야 약한 데가 어디지? 뭐에 이 친구는 유혹을 잘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흔들어 보면은요, 그 흔들어 보면은 반드시 흔들리는 사람은 그 마귀 와서 계속 흔들. 그러나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은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뺏겼다. 이건 바로 그냥 완전히 인침을 받았구나. 아유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라. 흔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흔들어갖고 흔들만한 것은 꼭 가갖고 흔들어봐. 그래서 그때는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도적해 죽여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넘어가면요 도적질당. 원수마귀 찾아와서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 거야. 뺏겨버리게 돼 있어. 죽입니다. 여러분 병을 얻게 만들어 죽지요. 결국 사람 죽는 게 병 때문에 죽지요. 멸망시킵니다. 영혼을 바로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해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냥 세상 문화에 막 끌려다니고 쫓아다니다가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여기에 무슨 뭐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정말 큰 일을 만나고 편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되면서 이게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진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내 교회도 없어. 내 목사도 없어. 정말 이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속출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아시죠? 찬양 한 장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신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방법을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치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다행히 이 교회는 젊어가지고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시더라. 능력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꿈과 그 모든 환상을 하나님이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능력을.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앞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꿈꾸고 났는데 부지하게 꿈을 하여튼간에 그 정말 심각한 꿈을 꾸는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왕과 모든 술사들을 다 그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어. 야,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근데 그 꿈을 좀 해석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아니, 왕이시여, 여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왕이 저희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꿈을 꾸신 내용을 말씀하셔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이제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실력이 있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면 너희들이 무슨 박사고 너희들이 무슨 술사냐 이야기하면서 정말 생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해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정말 한순간에 다 죽을 줄 알라고 이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시일시간 끌었지만은 더 이상 끌을 수 없는 지경에 대해서 아력 통해가지고 이제 사용시키려고 했더니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뭔 내용입니까? 물어보니까 왕이 무슨 꿈을 꾸고 나갖고 사람 생떼를 이렇게 피우시면서 잡는데 도대체 오늘 그 일로 인해서 이거 다 죽게 돼. 가만히 왕에게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와서 뵙겠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사드락 메사가 뵙는 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 전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왕이 꿈을 꾸시고 이와 같은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저들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도 오라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셨어요.
그 머리는 금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이제 은이요, 그 배는 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가락, 열 발가락 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 하나님께서 꿈을 왕에게 꾸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왕 이후로 나라들이 점점점 쇠약하는데 마지막 때는 이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열 나라로 나눠지게 돼서 다섯 나라는 강과 같이 강할 것이고 나머지 그 또 다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 그때에 이제 그때에 막 하늘에서 그 뜬돌이 내려와서 지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주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정말 하나님께 높여주시기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또 이제 뱃살 왕이 그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 먹고 그럴 때에 그 벽에 큰 글씨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막 그 실용하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끝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저보고 청회자님은 너무 인자하셔가지고 정말 세상에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좋게 보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 나는 선만 안 넘어가면 한없이 좋은 사람이야.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때는 이제 너 죽고 나서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선을 넘어가고 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에? 절대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에? 아셨죠? 그 뱃사살이 선을 넘은 거예요. 기명을 가지고 성전에서 포로를 기명 가지고 성전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기명 가지고 와서 거기다 조롱하듯이 술도 한번 먹고 고기를 갖다가 집어넣고 담고 막 그리고 그냥 막 뒹굴리고 다들 이리저리 막 쓰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노여워하시. 갑자기 그냥 캄캄한 하늘에 글씨가 써집니다. 메네 대겔 뭐요? 그 다음에 우바르시. 응? 그 정말 그 캄캄한 그 밤하늘에 그 벽면에 그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딱 써져 있는데 이게 뭐 현상 자체로 기절초풍할 일이죠. 술 먹다가 정신이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누가 저거를 해석할 자가 있겠느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왔죠. 다니엘을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런 초자연상을 본 일이 없는데 어쩐 일이냐고 그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거울에 올려놨지, 저울에 올려놨지 해봤더니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피하고 나라를 쪼개놓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뱃살 그날 밤에 죽고 나라가 메대파사로 나눠지게 되어졌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일을 포하고 경험했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왕이 그 다니엘을 소중하게 귀하게 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이 정권이 네 번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지 나라가 네 번을 바뀌어서 나라가 그러면 보통 전에 있던 나라 여러분 그 중신으로서 중직으로 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다 그 다음 숙청 대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단이 숙청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귀하게. 왕이 바뀔 때마다 그 모든 그 중앙 그 권력에 있던 사람 다 숙청돼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는 사람이 돼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도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공부를 해도 막 하나님 지혜를 주셔.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셔. 학계처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전에 그 이제 보스턴에 있던 애가 와서 친구 목사님 아들인데 보스턴에서 그 무슨 MBA 그 대학 하기 전에 그 아이들 경영 쪽으로 손꼽히는 학교래요. 거기 한 뭐 몇 개 자기 와서 얘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희 반에는요 아랍의 왕자도 있고 영국의 누구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참 덕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얘가 이제 그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중국에 선교를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를 간다고. 근데 얘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교회 나가는데 그냥 이런 그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호텔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학생들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멤버십을 가지고 뭐 어떻게 멤버십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저희들은요 교회 들어가면은요 목사님이 너 한 달에 수입 얼마냐 그럼 11조 얼마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미리 11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계좌로 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문화 충격이요. 난 그때 벌써 그때 한 15년 됐는데 문화 충격이요. 11조 딱 작정을 하면 계좌번호 써놓으면 통장에서 그냥 자동 출금이 되는. 성경금 너 얼마 할 수 있냐? 그러면 성경금 이렇게 이제 또 계좌 해갖고 자동 출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목사님 다 돌려 빨리 계좌 돌려. 다 자동 출금하게 돌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뭐 어떻게 기도해 줄까? 10에 9조 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10에 9조? 너 10에 9조라 그랬냐? 예. 어떻게 10에 9조하고 네가 살 수 있냐? 제가 지금 현재 뭐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은요 돈 들어오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10에 9조 드리고 제가 10에 1조 가지고 살겠어요.
아니 야, 그거 가능하냐? 천만 원 들어와 이 사람아. 백만 원밖에 안 돼. 에? 목사님, 백억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100억 들어오면 10억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어? 매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니까. 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응?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에 구주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생각은요, 믿음은요,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우리는 내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지, 내가 경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신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권능을. 그래서 권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열두 가지 은사가 나타나.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증인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요. 응? 그래서 성령 받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 걷더니 성령의 능력을 타고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야, 그래서 이번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란 것은 참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이번 세계 오순절 주제가 다시 이 코비드 이후에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제 일으키자 하는 게 주제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성령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귀하더라고요. 여기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데, 예?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 이제 가난 세대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대 때 경험했던 거 얘기만 들었지 경험을 못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뭐 방법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경험이라. 할렐루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식이 만나야 돼. 내가 만났던 하나님 얘기 듣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성령 자식들이 받아야 된다 이게요. 내가 방언하던 거 자식들이 방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도 방언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그 미국 사람들 옆에 있는데 아니 그냥 그 이영훈 목사님이 그 양반도 인테리 중에 인테리 아닙니까? 그죠? 어? 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신 정말 학자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팍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난 그 미국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옆에서 팍 이영훈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 옆에서 막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미국 사람이야. 얼마나 신기한지 난 한참 쳐다봐. 한참 쳐다봐. 에? 아니 코가 얼굴이 허연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 얼굴이 까만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
할렐루야. 아, 그래서 그래, 우리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문이 열려지고요. 예? 길이 여러분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에 길을 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기도 하나님께서 환관자기 마음을 확 바꿔주셔요. 바꿔주시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을 이제 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우리 이제 세례학교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와봤으니까 땅이 넓죠. 그래도 얘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애들 같으면 그냥 웬만한 애들 같으면 그냥 막 졸다가 딴짓하다가 막 그럴 텐데, 얘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응? 그리고요, 이따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 소리보다 애들이 더 커. 그런데 제가 그 교회가 이제 그 시내 한 280평에 이제 200평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되다가 보니까 탁 이제 허론해고, 그리고 그 허론한 게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이제 한 8천 그 당시에 한 한 3년도 때에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제가 이제 아마 2년 정도에 부임해 왔나. 그런데 93년도에 8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내일인가 언제 오는 이요한 목사 아버지 이재창 목사님이 부흥회로 왔는데,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목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제 부지가 좀 넓어진 대로 이사를 가라. 그 기도를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불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이듬해에 8천만 원 리모델링한 이듬해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인들한테 장로님들하고 집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고 거기에 말씀을 하. 그래갖고 이제 땅을 산을 한 3,800평을 샀어. 3,800평. 놀래지도 않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그만하면 놀래는데, 얘들은 워낙 그 큰 데서 있어갖고 별로 놀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아유, 간신히 작년에 8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 해놨더니 올해는 또 땅을 사라고 또 새로 교회를. 아, 근데 뭐 난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되는 대로 전할 뿐이에요. 어? 전해줘. 기도하자. 그래갖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그 땅을 샀어요. 믿음으로 샀다는 건 뭘 얘기해요? 교인들 집 대출 받아, 대 담보 받아 내가라 그래갖고 다 돈을 빚으로 샀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땅을 샀는데 97년도에 뭐가 왔어요? IMF가 왔어. IMF가 오니까 여기도 참 IMF 얘기하면 가슴을 움켜질 분들이 계시겠죠. IMF 오니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빚으로 쌌는데 이자는 뭐 그냥 25% 30%까지 올라가지. 그러니 또 어려우니까 헌금은 또 막 그냥 뚝뚝 떨어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있어.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 또 이제 그나마 저나마 그 산을 샀는데 산을 살 때는 요관증 이제 하고 마쳤어요. 산을 살 때는 시청에 있는 육교과장 불러가지고 땅을 교회 질 수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질 수 있대. 그래서 샀는데 막상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여긴 현황도로라 교회를 못 짓는다. 빚은 내갖고 땅을 샀는데 IMF는 와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회를 못 짓는 그런 맹지를 산 거야. 그런데 신기하대요. 그때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기도했더니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막 남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성경 구절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세련된 하나님이 아니야. 맨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팍 구하고 찾고 정말 두드려 봤더니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저희 교회가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땅만큼 한 6m 폭을 그 범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서 그 이제 고속도로 제천지사에 가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아, 그런데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접도구역이라 그 산을 깔 수가 없습니다. 개발행위의 지연구역입니다. 시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세련된 말씀 주시지 않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래갖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갔더니 봤더니 제가 탁 뒤져봤더니 아직은 접도구역 그 공지가 되질 않았어요. 그 접도구역 공지가 됐으면 그 건설부 장관이 고지를 하는데 대통령도 못 바꿔. 그린 녹지나 똑같아.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될 내용이냐. 거기만 우리 교회 있는 데만 빠졌어. 그게 언제까지 될 모양이냐면 내년에 될 게. 올해 교회 건축허가가 나면은, 준공 나면은 돼. 그래가지고 막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은 안 났으니까 지금 막을 근거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났어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권사님은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은 뭐해. 남의 일이라고.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 살아계신지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누가 붙냐면 사기꾼들이. 그래서 여긴 건축하는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은 갖고 정말 건축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또 목사님 친척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장로님 아닌 분이 별로 없어. 건축하러 올 때는 전부 다 이제 수주하러 올 때는 장로님이시다, 교회 목사님 친척이다 그렇게 오시는데 그런데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이 벼랑 없더라. 그 부도가 났는데 몇 번이 났냐면은 부도가 한 5번이 났어. 그러니 그거를 그때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은 없고 일은 진행해야 되겠고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있고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뭐 이제 여러 가지 참 그 사람들이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고소고발을 그렇게 너무 많이 하더라. 그래가지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간증을 꼭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 마지막 재판이 붙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말한 게 진실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그 공증을 다 해놨고 다 그렇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는데 계속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 고등법원까지 줬는데 질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대로 이만큼 해서 우리가 질 상황에 놓여 있고 이만큼 어려움에 있습니다. 배가 말하자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4분의 3이 가라앉았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4분의 3이 물에 빠졌는데 이 배가 다시 떠서 이제 순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항을 못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처음엔 대답 못 하다가 믿어서 그런지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그러는지 아멘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고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늘 대척점에 있는 분들을 통해 변호사 소개했는데 세문안교회 장로님 소개, 장로님 소개했는데 장로님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좀 신원을 좀 제대로 재판장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변호사가 이걸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겠더니 이분이 아주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신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제가 이 재판장의 후배인데 이거 내가 다 재판에 놓고 뒤집으면 참 제 입장, 서로피 차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장로님 솔직한 말.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보다 한 열몇 살 더 드신 어르신인데 한 15살 더 어르신인데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 장로님 지금 체면이 중요합니다. 40년 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질 판인데 장로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믿음이 없는 장로님 같으면 아니 잘못은 목사님 해놓고 와서 나한테 왜 큰 소리 치냐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이 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거는 재판이 100건 있으면 5건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갖고 다 파기환송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밑에 이제 민사 13부 다시 재배정받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제가 여태까지 긴 말씀을 테레비에 그 판사가 나와서 부장 고등법원 파기환송되면서 13부 부장판사가 테레비에 나왔는데 우리 재판을 어렵게 하던 그 판사가 나왔어. 나한테 맨날 야단치던 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수갑 차고 나왔어. 할렐루야. 야,
법조계의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처음 현직 부장판사인데 이 수갑차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예, 뭐, 한, 뭐, 얼만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뭐, 어? 뭐,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지 뭐 그런 일로 절대 그 판사들이, 예, 그런 일로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데 이 양반이 수갑차고 데려와서 민사 13부가 없어지고 14부가 생겨지고. 그런데 제가 소름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지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응? 성경을 보면은 기적의 연속이. 응?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에, 여러분,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에스더가 살아났어요. 에스더 때문에 모두가 살았어요. 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죠. 그때에, 예? 다윗이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탐대에 나갔어요. 응?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막 물맷돌을 돌릴 때 골리앗이, 여러분, 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어진 것이.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응? 우리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않는 분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우리가 떨어지고 적어질 때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응?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잘됨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응?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됩니다.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늘 받으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첫날 마칠 텐데,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은혜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 시간 270장 변찬인 줄 찬양할 때에, 참 기도할 때에요, 아픈 것 손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사, 은혜를 잃어버리면, 방언 기도 잃어버리고 은사를 잃어버리면 은사 회복되도록, 은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에 기도하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270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쉽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십자가 천천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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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샬라라라 강마라니카라 이샬라바라니카 마라니카라 이샬라바라니야 너희는 강마라니카라 이샬라바라니카 마라니카라 이샬라바라니야 너희 캠마라니 까라이 성령 충만하네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 원능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오이 셀라바라니 감마라니 그런 셀라바라니 감마라니 그런 셀라바라니 아버지 하나님의 난 감마라니 그런 셀라바라니 감마라니 그런 셀라바라니 아버지 주여 아레오야라 감마라니 그런 셀라바라니 감마라니 그런 셀라바라니 아버지 하나님이라
camara de coros camara de cala salvara de camara de aleluya la camara de cala salvara de camara de camara de camara de cala salvara de camara de abujara de mira camara de cala salvara de camara de aleluya 성령 충만하네 충만하게 하시오 믿음 말씀 충만하게 하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바로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마라니 카라시라바라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라카마라니 카라시라바라니야 라라라카마라니 카라시라바라니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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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내 이름으로 보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답고 윤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속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주님이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이제 이 시간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윤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